매일 밤마다 참 열심히네. 그럼 이 정도 정성을 쏟아야 돈을 벌지. 근데 돈 벌어서 뭐 할 건데? 제 소원이 우리 남편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그만하게 하고 번듯하게 가게 하나 차려주는 거거든요. 딱 옛날에 나네. 근데 명는 절대 남편 주지 마. 내가 죽을 날 받아놓고 얻은 결론은 딱 하나야.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다. 명심해. 아 참. 자, 이거 정이야. 아, 감사해요. 그래, 공부해, 공부해. 그렇게 1년이란 시간 동안 건강을 되찾으며 악착같이 경매 공부에 매달렸고 얼마 뒤 남편 몰래 남편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 외출을 받아 집으로 향한 전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. 어머! 어머. 집에서? 암투병 중에 부인이 아내가 아픈데 여보 너 선민이? 아는 사람이 심지어? 헐 내 집에서 남편과 몸을 섞고 있던 여자 그 여자는 놀랍게도 제 병문안을 왔던 고향 후배였습니다. 아이고. 언니, 그럼 이제 한쪽 가슴 없어진 거야? 그럼 이제 어떻게 해? 헐. 재건 수술하면 되는데 혹시나 부작용 있을까 봐 고민 중이야. 근데 넌 서울로 완전히 올라온 거야? 언니한테 도움받아서 자리 좀 잡아볼까 했는데 이건 뭐 내가 언니를 도와줘야 할 판이네. 넌 병문안을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. 근데 형부도 참 안 됐다. 뭐야? 아. 여보, 그게. 그치. 맞아, 싸다. 나 요양병원 있는 동안 선미제도 계속 우리 집에 있었던 거야? 아, 진짜. 여보, 그게 아니라. 선미 씨가 그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데서 그래서 그냥 직부할 때까지만 잠깐 며칠 있기로 한 거야. 그래 언니. 내가 방값으로 언니 대신 밥 해주고 빨래도 해주다가 술 끼면 오늘만 이렇게 된 거야. 뭐 내가 배불리랑 언니 분한 만날 것도 아니고 실수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. 나 그럼 먼저 갈게. 참 쉽다. 그 뭐지? 야,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? 머리에서 텅텅 소리가 나는데? 텅텅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았는데 어떻게? 여보, 진짜 미안해.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. 당신이 오랫동안 내 옆에 없다 보니까 나도 좀 외롭고 의지할 때가 좀 필요했었나 봐. 나 진짜 딱 한 번이야. 그냥 딱 한 번 술 마시고 실수한 거야, 진짜. 미안해, 여보.